종목은요. 네. 짱구 엄마님께서 김영일 전문가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S바이오메딕스 전 이 종목이 상당히 생경합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렇게 시가총액 크지도 않고요. 상장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사셨던 가격이 13,000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 사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수익 구간이시고요. 비중은 10%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한 최근에 기관이 매수를 좀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어떨지 지금 고점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존에 갖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은 따라 타신 건지 여기 살짝 궁금하기는 합니다. 따라 타신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그렇죠. 어찌됐든 S바이오메딕스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번에 나온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제 파킨슨병에 대한 이제 또 임상 발표 예정이 5월달에 또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건데. 일단은 임상 1 이상이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뭐 HLB 그룹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온 건 이제 FDA 허가 혹은 이제 뭐 키투르다에 대한 뭔가 이제 뭐 기술 이전의 건에 대한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은 임상 1, 2상 건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을 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무언가 바로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3상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또 3상에서 고꾸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슈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작용을 했을 때 그 이슈를 이용해서 매매하고 빠져나오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흐름 자체는 좋기는 합니다. 저점 구간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제 임상에 대한 건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 건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틀 연속 같은 구간 약 14,000원 초중반대에서 윗꼬리를 그리는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이제 현재 구간에서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가 약 한 16,000원 후반대에서 17,000원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 한 10,000원 초반대, 11,0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에서 잡아 놓으셨으면은 한 그래도 12,000원, 13,000원 정도 구간 1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지켜볼만 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구간은 이제 추세를 지켜주는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13,000원 이탈을 하면은 그냥 차익 실현 해버리고 만약에 지켜보면서 상승이 나오면 수익 극대화를 노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가가 조금 높으신 상황이고 지금 현재 주가는 상승이 적게 나온 단가가 아닙니다. 11,000원 대비해서 최근에 14,8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네. 상승이 적게 나온 단가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흐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온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었던 물량이 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나 14,000원 초중반대에 막혀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1차 목표가는 14,000원 한 800원 정도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어야 됩니다. 강하게 뚫어주어야지 수익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 현재 구간을 계속해서 못 뚫어준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무언가 좀 지켜주는 물량들 물량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뭐 이전에 이런 이 음봉을 좀 동반하면서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에도 아 결국에는 매물 구간 못 뚫어주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단가에 대한 부분은 13,000원보다 조금 더 이제 높게 보시면서 한 13,500원 정도 이 정도를 좀 기준으로 잡으시고 만약에 물량이 좀 강력하게 나오고 계속해서 14,000원 초중반대로 못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하면 이번 이슈가 그냥 단기적으로 파킨슨병 임상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구나. 주가가 그에 따라서 반응을 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하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고 차익 실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임상에 대한 호재가 있긴 하지만 아직 좀 갈 길이 멀고요. 또 사셨던 가격 자체가 높기 때문에 뭐 계속 끌고 간다기보단 매매 전략만 그리고 13,500원의 바닥을 좀 잡은 상태에서 14,800원이 시원하게 뚫리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